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공감텐 시작합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10월의 마지막 구간을 지납니다. 네, 뭐 주간 전망은 여전히 박스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도 좀 흔들거렸고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좀 부담이 된다. 시장에서 뭐 해석하는 거죠. 사실은 톤 자체가 많이 변한 건 아닌데요. 국내 증시도 3000선이 이렇게 견고하지는 않다. 3000선을 내줬다가 지금은 다시 3000선 위로 올라와 있어서요. 하방은 그래도 단단하고요. 시장 전체는 부담스럽지만 뭐 개별 종목 단에서는 이슈들이 계속 있습니다. 주말에 보셨겠습니다만 뭐 태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가 이제 문을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행이나 항공주, 뭐 메타버스, 엔터. 오늘은 또 조선주도 좀 움직이고요. 조선이나 은행주들. 결국은 욕심은 조금 버리고 지금 장에서 종목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 전략 또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도 시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감텐 출발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되려 종목에 더욱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종목을 픽하면 좋을지 수익펀치 시간 통해서 힌트 한번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하는 분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격주, 눌림주 어떤 종목 주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격주는요, 네오웨이즈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NFT. NFT 관련해서 엮여있는 종목들의 강세에 두드러지는데 이 종목도 그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눌림주도 열어보면 LB세미콘입니다. 비메모리 테스트 신규 시설 투자 진행된다. LB세미콘도 올해 정말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괜찮은지 집중적으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오웨이즈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서울옥션도 그렇고요. NFT 관련해서 조금 더 부각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네오위즈는 올해 크게 관심권역에 뒀던 종목들은 아닐 텐데 이 네오위즈 이제 이 이슈 속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해도 게임주를 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게임업계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찾기에 분주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수익원이었던 게임 내 아이템 결제라는 단순한 수익 구조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고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 산업에 접목하기 시작을 했고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과 함께 시장의 투자자들의 주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요. NFT,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데 지금 게임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 분야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NFT는 뭐 그림, 영상 등 디지털 파일이나 자산에 꼬리표처럼 붙이는 기술인데 희소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에서의 일종의 진품 감정서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게임 속 아이템은 이전까지는 이용자가 돈을 내고 결제를 했더라도 궁극적으로 소유권은 게임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게임 운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아이템의 가치 역시도 전혀 없어지게 소멸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게임 아이템이라는 것이 그냥 데이터의 일종이기 때문에 게임이 소멸하면 아이템도 같이 소멸하는 거죠. 하지만 NFT 기술이 접목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NFT에 기반한 게임 아이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가 여러 곳에 분산되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이템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온전히 보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를 이용자 간의 거래가 허용하게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가상화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에 불과한 게임 아이템이 실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 포문을 연 것이 위메이드이고 그 외 여러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네오위즈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게임사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네오위즈와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네오플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네오플라이라는 회사에서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 회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의 검증 기업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가상자산 지갑인 엠블록스라는 앱을 통해서 클레이의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관계사인 네오이즈의 게임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게임사들이 NFT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오이즈는 관계사가 이미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즈니스로 연결하기 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네오이즈는 한때 NC소프트, 넥슨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 업체였는데요. 물론 지금은 넷마블이 네오이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PC게임이 성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네오이즈는 거대한 공룡 게임사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 35,000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입니다. 이 게임 회사들이 기존 사업에 이 NFT 사업을 접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오위즈도 추가적인 이슈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35,000원 설정해 주셨네요. 자, 눌림주가 LB 세미콘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매출 100% 나옵니다. 흔히 얘기하는 오싯 후공정 업체로 분류가 되는데 LB 세미콘 관심 못 받았잖아요. 이제 좀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눌림주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LB 세미콘, 뭐 네페스, 테스나와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후공정 업체죠. 일명 오사트 업체라고 좀 불리우죠. 일단 다음 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쪽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될 텐데요. 가장 급한 것은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부지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17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반도체 공장 부지를 두고 텍사스 오스틴과 테일러 이쪽 두 곳을 저울질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가석방 이후에 첫 대외 활동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삼성의 해외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글로벌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내재화를 속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사 정보 기술 제품에 탑재할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한 뒤에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을 넘기는 식으로 자사 반도체를 조달할 텐데요. 당연히 이를 생산해 줄 수 있는 파운드리사는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이 이번에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탑재한 노트북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TSMC와의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이고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연산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자율주행용 AI 반도체를 공개한 데 이어서 지난 8월에도 도전을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2세대 자율주행 칩을 위탁 생산을 수주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출장에서 앨런 머스크와의 만남이 성사되는지 여부도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LB 세미콘은 955억 원의 비메모리 테스트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순수 테스트 설비 투자 금액만 700억 원에 넘어갈 것을 추정하고 있고 기존 비메모리 테스트 아이템이었던 DDI, CIS와 더불어서 AP와 IC 칩 등 전방위적인 제품에 대한 테스트 증설 비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연간 테스트 매출 기여는 약 한 250억 원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기여가 시작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무역 분쟁과 코로나 및 뭐 델타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중국의 전력 수급난 등 스마트폰 서플라이 체인에서 반도체 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고객사의 AP 내재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분야에서의 테스트 비중이 늘어난다는 측면은 마진 측면이나 기업가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 비메모리 테스트 업체들은 메모리 현물 가격 하락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센티메트 악화로 주가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비메모리 파운드의 가동률이 높아지는 경우 QA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진가를 알아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5,000원에 LB 세미콘까지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 네오위즈와 LB 세미콘 두 종목에 대한 포인트 잡아봤네요. 수익펀치 시간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